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주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좀 알아볼까요? 뭐 예, 테마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뭐 오늘은 좀 시장이 강하긴 하지만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사실은 계속 시장이 좀 약했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약한 와중에서도 좀 눈에 띄게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면 약간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온 종목들이 약간 좀 주가가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단기간 내에 주가가 한 10배 가깝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이번 달에도 역시 무상증자 관련해서 에코캡 그다음에 공구원이 무상증자를 공시한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좀 시장과 다르게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사실 전일에도 조강 ILI가 무상증자 장 끝나고 나서 무상증자 발표를 했었었는데 끝나고 나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어쨌든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매수 잔량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렇듯 최근에 이제 급증주들의 특징이 약간 무상증자가 어쨌든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만큼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미 이제 공시를 한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를 한 이외의 종목들도 약간 좀 이 그런 혹시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 종목들로 리스트를 좀 돌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예상한 종목들 한번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이 기업 현황을 보면 유보율이 어쨌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종목들. 그리고 상장 수량도 상당히 주식수도 상당히 적고 거기에다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통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어쨌든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보율도 높고 유통 수량도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무상증자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도 좋고 어쨌든 이 매수세가 좀만 붙으면 이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포트에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직 공시는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원준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도 유보율도 높고 유통수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날도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뭐 시장 대비해서 약하게 그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 기업 에코캡, 공구우먼, 보광, INI 알아봤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으로 원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은 팀장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어제까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증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와 삼성 SDI TF 발주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어느 쪽, 그러니까 그 전방업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좋게 말씀드리면 또 순환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방업체별로 납품이란지 그리고 수주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추려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그룹의 어떤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증설 관련된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야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수단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시야 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엔드플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원준이란지 나인테크, 그리고 CIS,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또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 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 SEC, 상신 EDP, 필옵틱스, 삼진 L&D, 이런 종목들인데 현재 삼진 L&D가 한 10% 넘게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 어떤 헝가리 진출과 발맞춰서
헝가리 쪽의 어떤 생산법인 생산라인 투자를 같이 진행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가스켓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삼성 SDI가 전기차용 2차전지 캔 개발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을 완료를 하고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 SDI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레이저 응용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던 삼성 SDI 됐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추려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SK가 됐던 앞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승시 추격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을 위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방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 SDI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예, 대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락폭이 더 클 수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그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접근하시고 시장이 이제 완전히 좀 회복돼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중소형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연 설명은 특별히 하진 않겠고요.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5월 초에 주가가 63만 원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이제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회사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역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업종들보다는 이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 기간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0.56% 빠지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아웃폼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강한 모습 보였던 거는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왔던 측면이 있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 계속 됐던 측면이 주가가 좀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의 순매수 그다음에 시장도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지금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아까도 수급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시그널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삼성 SDI 지난해 영업이익 실적이 1조 676억인데 올해는 대략 60% 증가한 영업이익이 1조 6,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에 담아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이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뭐 주가가 지금 4.4% 이상 상승을 해서 55만 원대가 됐는데 제 생각은 6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 6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절가 라인은 특별히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적도 좋고 2차전지 시장도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삼성 SDI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포트에 더 비중을 더 심어가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가 라인은 특별히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0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65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퓨리언티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초반 테마는 계속 삼성인 것 같습니다. 퓨리언티어도 삼성 전기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 쪽으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규모가 어찌 됐든지 간에 납품을 하는 건 거의 확실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기와 연관된 기업들 쪽으로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테슬라 쪽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거긴 어떤 그 테마 그리고 어떤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를 한 점 보시고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쪽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있는데 그 현대차 그룹이 SOS 랩이라는 회사와 모바일 로봇 개발 협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고해상도 3D 라이다 개발을 현재 진행할 건데 그와 관련돼서 또 퓨런티어가 또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S 랩과 라이다 모듈 제작 방법이라든지 모듈 제작 장치를 장치에 대해서 공동 특허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라이다 센서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SOS 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 현대차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진척이 있고 가속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라는 어떤 든든한 어떤 후방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마무리 좀 지어보게 된다면 어쨌든 뭐 최근 시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들도 차트적인 매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에서 27,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한 27장 초반에 27,95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조금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